알덴테로 할 거면 10분이라고 적혀 있어서 저는 알덴테로 10분 익혀볼게요. 되고 있는데 앞에 기계가 없어서 한번 해보고 있어요. 간단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저녁밥으로 대체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약간 아이스크림 같이 조금 됐는데 옛날에 텔레토비에 나오는 그 밥 같아. 겉에가 계란 머랭 이렇게 있어가지고 맛있어요. 안엔 촉촉하고 밖에는 바삭바삭.
이번에 어떤 한국 분 되게 놀러 가게 됐는데 거기에 마당에 되게 크게 깻잎을 기르시더라고요. 따왔는데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아유 근데 깻잎들이 진짜 엄청 커가지고 깜짝 생각보다 재밌는데? 오늘은 요리의 날이거든요. 이거 만드는 거는 못 찍었는데 닭게장을 하고 있답니다. 엄청 맛있게 됐어요. 코코넛 주스를 샀어요. 밤부 스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있지? 같이 들어있던 빨대. 어떻게 먹는 거야? 스틱으로 여기 위에를 찌르래요. 어, 된다. 이거는 코코넛 주스고 제가 좋아하는 감자칩입니다. 진짜 리얼 감자예요. 페다 치즈 맛 너무 맛있어요. 이거 추천합니다. 리버티 백화점에서 만든 건데 10파운드 주고 팔더라고요. 막 사이트에도. 근데 저번부터 저한테 이렇게 무료로 배송이 되고 있어요.